얘기는 운전할 때 듣기 좋은 노래. 듣기 좋은 노래. 내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고자. 좋아 좋아.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 A와 B로 좀 선택하는 느낌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죠? 네. 장거리 운전이라도 항상 운전대는 내가 잡는다. A 아니다. 난 그냥 옆에서 편하게 가는 게 최고다. B 이거 다 이거 자, 다 똑같은 하나, 둘, 셋. 저 A예요. A 셋. 세 명만 A. 이거 갈리네. 저는 여기서 울산까지 왕복할 때도 제가 다 하거든요. 절대로 안 넘기고. 왜냐면 저는 멀미를 되게 심하게 해요. 아, 멀미를 심하게 해. 이유가 똑같구나. 나도 멀미 때문에. 실제로 멀미하는 분들이 직접 운전을 하면 그게 과학적으로 멀미를 안 하게 돼요. 맞아, 맞아. 자기가 운전하면 예상이 되잖아. 맞아. 내가 밟으면 내가 지금 나가겠다 이게 인식을 하니까. 내가 운전을 하는데 네. 옆좌석 타 있는 사람이 네. 자도 괜찮다? 아니면 안 된다. 저 사실 상관없어요. 나도 상관없어. 나도 크게 뭐. 상관없어. 네. 고속도로에서 막혀. 앞으로 갈 것도 많이 남았어. 그래도 상관없어? 난 오히려 자는 게 나아. 나도. 왜냐면 희찬이가 너무 잘 알겠지만 전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쫑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내가 왜 잘 알아요? 아니 그냥 희찬이는 형을 잘 아니까. 아 그치 맞아. 그런 의미로 말한 거지. 또 오해할 뻔했잖아요. 오해하지 마.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제 자고 맞아, 난 그냥 맞아. 조용히 운전 집중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게 맘 편해. 맘 편해. 그쵸? 그러면은 A는 진짜 뭐 노래도 부르고 풍경도 이렇게 좀 보고 즐기고 나만의 공간을 잘 즐기면서 간다. B 그냥 조용하게 운전만 한다. 하나 둘 셋. 이건 좀 중립인데 하여튼 A로 하겠습니다. 일단 B가 정우랑 나가 B. 노래 안 부르는구나. 아 거의 대부분 노래하는 시간으로 쓰죠. 와 저는 특이하게 차 안에서 노래하고 연습하면 가사가 빨리 외워져요. 아 오빠 시대 할 때 우리 막 뭐 영상 보내고 할 때 저 다 차 안에서 불렀어요. 아 그래? 진짜요? 왜 망설이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뭐 남아의 연습실 같은 느낌도 있어서 신기하다. 각자 정말 다른 네. 이 운전 성향들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해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운전을 할 때 예. 핸들을 잡는 모습과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들 잡는 손 모양을 보여주시면 되죠?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일단 정우 씨 먼저 볼게요. 아 정우 씨는 5번입니다. 5번. 저는 5번이요. 5번. 네, 저는 5번. 저도 5번이요. 저는 주로 3번 자세로 잡아요. 주로 3번 자세. 예. 1번 있으세요? 저요. 자 1번. 1번이 정석이네. 완벽주의자 성향을 뜻하며 오. 뭐든지 원칙대로 하고 오. 세부적인 곳에 집중한다. 맞아요, 맞아요. 완전 원칙적인 사람인 거예요. 원칙주의자라는 그 말이 딱 그냥 와 닿았어요. 자 3번 현수는 보스형으로 타고난 지도자 기질을 가지고 있고 따라와 본인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성격이다. 따라와 좋은데요? 항상 매사에 자신감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맞아. 좋은데? 자 그리고 성현이가 4번이었죠? 자 성현 씨 조력자 스타일로서 오 조력자 남을 돕기를 좋아하며 오 그걸 흡족해하면서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고 마음이 너그러워서 사람들이 몰린다 오. 라고 돼 있어요. 맞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아니 맞는 것 같으세요?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는 걸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인가요? 5번. 5번이 좀 맞죠? 네. 제가 5번. 5번 내가 이겨볼래. 내가 이겨볼래. 정우랑 동현이랑 아, 세 명이나 있어? 나. 아, 형까지? 5번. 5번 읽어보실래요? 5번 핸들 위쪽에 한 손만 얹고 그렇지. 느긋하는 사람. 느긋하는 거들, 거들망 사람. 거들망 아니야? 거들망 맞다. 멋진 사나이 스타일로서 오.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 어려운 상황에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맞아요. 맞아. 태평스러운 느낌을 풍긴다. 맞습니다. 아. 어려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멋있게 써놓은 것 같은데 한 줄로 요약하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느낌이다. 그런 느낌인데 맞아. 근데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별로 나도 그래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죠. 그래요? 저는 약간 반대 성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굉장히 좋은 성향 같아. 난 부러워 그런 성향 가진 사람. 오. 자 8번이야. 8번 뭐야? 자 실제 운전에서도
남이 끼어드는 골을 못 보는 스타일로서 아니야 야심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무엇이든 용납하지 않는다. 제거 안다. 너무 쓰레기인데? 일단 밀어붙이고 좋지 못한 결과는 나중에 처리하거나 못 본 채 한다. 뭐야? 저희 아버지가 버스 운전하십니다. 한 손으로 절대 안 잡으려고 해요.